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참, 임세은 대변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베네 대표님하고 방송하는 시간은 늘 기다려집니다. 근데, 저희들보다 더 베네 대표님이나 임세은 대변인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설레게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니 대표님과 임세은 대표님과 방송을 하는 영광과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안진걸 TV의 안진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한 시간 동안 원래 6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길게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이렇게 제가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들 쭉쭉 돌아와 주시고요. 베니 대표님 인사하기 전에 우리 임세은 대표님 먼저 인사 마치냐면 베니 대표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항상 저희는 아, 네, 베니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우리의 조용필이다.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와치 시청자 여러분. 요새는 미디어와치 독자분들이 저를 더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매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시작 전에 엄청 웃었는데, 안선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어가지고 웃었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반은 진실은 맞아요. 제가 오늘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벤 대표님 만난 시간 굉장히 즐겁고 어떤 이야기를 해서 웃었냐면요. 좋습니다. 아니, 임세은 교수님 너무 변희재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빵 터지셨는데. 저분이 지난주 목요일 날 매불쇼를 가셨어요. 우리 임세대 매불쇼 데뷔를 했는데, 정영진 MC를 쳐다보질 못해요.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 이상형이라는 거요. 제가 키큰 남자 이상형. 되게 좋아해요. 키큰 남자를. 이상형이라고? 자꾸 태욱씨만 쳐다보면서 방송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키 크고, 내가 섹시하고, 그런 분그 다음에 좋아합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베니 대표님이나 정영진 MC 같은 분을 정영진 좋아하고. 씨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캐릭터는 다른데, 약간 외모가 다른 키가 게 크고, 하나도 없. 아니, 키 크고, 약간 등치, 약간 어깨 넓고, 그런 사람 아, 너무 좋아해요, 원래.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너무 그래서 그 재밌어. 얘기를 했더니 지금 계속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예. 나 이제, 베니 대표님이나 멋있으시다, 정영진 얘기를 MC 했거든요. 같은 사람 멋있으시다. 좋아하고, 체육 MC나 안진걸 같은 사람은 안 좋아한다는 게확 아니, 안 그런 느껴져. 게 편안하다. 편안한 분이고, 이제 멋있으신 분이고, 여러분. 뭐, 일주일 만에 찾아뵙다 보니 조금 앞에 여러분들, 다른 분들 들어오는 시간, 벌겸 해서 좀, 편안한 이야기 했으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 그리고 미디어워치, 그 다음에 우이종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이렇게 네개 방송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이따 말씀드리는 이제 좌우중답자 고발에는 이제 김용민 TV하고 소울의 소리, 오마이 TV까지 이제 생중계 해줄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많은 분들 계실 때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변희 대표님,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 인사 한번, 뭐, 요즘 뭐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저 하여튼 뭐 지난주에 우리는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을 했고, 예, 이제 이번에 이제 고발 기자회견 뭐 준비하느라고 저희는 뭐 정신없이 지냈고, 내일 하더라도 아마 또 정신없이 지내지 않을까. 예, 이제 실제로 이제 한동훈 윤석열을 처벌해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미디어워치의 이 방법으로서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뭐 각종 포스트에서 각자 아이템 가지고 엄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디어워치 우리는 태블릿이라는 무기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그쵸. 되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과 사실 뜻 있는 민주 세력, 뜻 있는 또는 합리적 정통 보수 세력들 또는 뭐 합리적 중도 세력 모두 각자 전쟁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고 또는 각각의 문제의식으로 싸우는 게 있는데 이제 변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미도치 차원에서 오랫동안 태블릿 PC 원투가 다 조작됐다, 날조됐다,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2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렇죠. 직접 개입했다는 거죠. 장시호 태블릿 그렇죠. 알려진 것은 직접 윤석열 한동훈 특검 사팀에서 조작에 가담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읽어본 임세은 대변인이나 대충 기사로 읽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다. 뭐100% 제가 확신까지는 안 된다더라도 그래서 내일 충분히 고발거리가 된다. 그래서 평화나무 김용민 TV와 평화나무의 김용민 목사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안진걸 그리고 베니에 대표님, 그다음에 전 의협회장 최대집 최대집. 의사님. 그분은 지금 다른 정통보수단체 직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최대집. 자유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네, 정통보수당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유보수당. 국민의힘은 보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정통보수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는 뭐 거긴 자탕이죠. 너무 자탕해. 그 정진석이 그 가나하고 포르투갈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인인 그러니까 약간 제일야당 대표로. 무시하고 그냥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데는 무시하고 인종차별에 아우 인종차별하고. 너무 저렴하고 너무 싸우려고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래놓고는 갑자기 무슨 또 일본 모찌똥을 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네. 저는 그 집단 보니까 분열증 같아요. 예. 근데 드디어 이제 대권도 윤석열한테 바치더니 당권도 한동훈한테 바치겠다는 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예. 강신업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택시 타고 오면서 네. 그 변희재 대표님 방송을 약간 보면서 왔어요. 시사폭격. 시사폭을 보고 왔어요. 오실 것 같으시더라고 지금 오늘 방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강신업이 결국 김건희의 이제 지령을 받아서 대표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신업은 일단 윤석열을 무시한다. 그리고 김건희를 약간 추앙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네. 강신업이라는 자가 오늘 KBS 주진우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 거기 저도 봤어요. 어, 윤석열은 내 말을 듣는다. 네, 네. 맞아요. 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우선 우습게 보긴 하지만 어쨌든 선출한 대통령인데 네. 영부인 팬클 회장 따위가 네. 윤석열은 내 말을 듣는다. 그렇죠. 말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나름 또 비판을 하대 윤석열을. 예. 어? 문제가 많다. 어, 검사를 너무 뭐 하고 뭐 그때 아니 그 말은 정말 잘했는데 어떻게 화물연대 파업이랑 북핵을 비교하냐. 야. 아, 강신업이니까 윤석열을 아예 아래로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한 정권 출범할 때부터 서열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 네. 윤석열 한 7, 8이 될 거다. 네. 지금 한동훈이 이상민보다도 낮은 것 같아요. 요즘 하는 짓을 보니까. 천공. 그래서 이 지금 그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 간조로 이사 간 다음에 첫 이 만찬을 윤핵관 4명으로 했다는 걸로 지금 이제 예. 논의가 많은데 윤핵관 4명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인까지 불렀다는 건데 그렇죠. 부인은 왜 불렀냐? 김건희가 끼어들기 위해서 그렇죠. 부인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권 주자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누가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김건희가 나와서 신업이다 다음번에는 신업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강신업이 출마 선언 들어갔고. 예. 설이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국민의힘당이 정말 망할 놈의 정당인데 대권을 느닷없이 자기들이 모셨던 이명박 박근혜를 전원 구속시키고 그렇죠. 그 보수 인사를 수십 명을 구속시키고 200명 200명을 구속시키고 욕보이고 심지어는 안 한 증거까지 날조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자. 뭐 저희는 뭐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박근혜 그 이명박 정권 핵심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뭐를 주장은 했지만.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인 자를 대권으로 하더니 이제는 당은 강신업이가 또 손학규 계열이었어요. 심지어. 강신업이 그거예요. 유승민 쪽에 있었어요. 예, 손학규 쪽에 있었고 네. 뭐 그쪽 왔다 갔다 한 사람이요.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도대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자들입니까? 그 자팡이에요. 사실 저희 제가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구석이긴 한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다. 그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키는 그 창피한 거죠. 얼마나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지금 전광훈 아, 전광훈 목사가 지금 당에 엄청 개입을 하고 있어요. 네. 당원들을 밀어놓으면서 어 이제 자기가 당대표를 만들 수 있다. 아. 뭐 저한테도 따로 얘기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전 목사가 이제 이 자기가 이제 당대표를 선택을 하겠다 했는데 남자없이 강수렴이가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네. 전 목사는 김건희하고 만났다 그랬어요. 네. 당권을 협의에 끝냈다. 아. 근데 그때 김건희가 강신업 얘기 안 했나 봐. 아. 그러니까, 히든카든가? 그러니까 전 목사는 자기가 윤상현이나 나경원 여기서 선택하려고 그랬었는데 강신업이가 출마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는 나를 도와라 이렇게 거의 내가 볼 때 명령조로. 그리고 아마 김건희 입장에서는 정광훈이나가 보수들 걔네들 그 변절 기대지들 내가 시키면 하겠지 이렇게 봤는데 실제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윤석열까지는 모시는데 어떻게 강신업까지 모시라는 얘기냐. 그렇죠, 그렇죠. 이건 못 참겠다 해서 지금 굉장한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예. 대표님이 예. 한번 접수해 보시는 거 어때요? 정광훈 목사가 나보러 같이 하자 그러고. 그래서 아 내가 윤석열만 빠지면 된다. 내가 착각을 한 거야.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과 같이 안 한다. 아 알고 보니까 김건희랑 같이 하고 있었던 거.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웃긴 게 아, 지금 잠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6시가 됐으니까 이제 막 들어오셔서 어, 저 여자분은 의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의원들 뭐 10명 20명보다 훨씬 파이팅이 세고 영향이 센 어,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이었고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어, 전 민생경제연구소장 하다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다시 민생경제소장으로 돌아오신 임세은 교수님이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냐 물어보시면 되세요. 예예예. 예, 여전히 예. 예 얼마 아직은... 지난주에 매불쇼에 데뷔하고 오마이티비까지 데뷔해서 요즘 뭐 방송가의 여왕으로 유튜브계의 여왕으로 뽑히는 분이고요. 네, 아니, 변희재 대표님 팬입니다. 팬입니다. 예, 팬. 다시 한번 소개하고 지금 현재 미디어워치 그리고 안진걸TV, 우이종TV, 인사이트TV 네 개의 TV가 생중계하고 있고 내일 좌우중도합작 윤석열 한동훈 고발은 이 네 개 TV에다가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김용민 TV까지 훨씬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모여서 한다는 걸 안내드리면서 다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그럼 국민의힘당 당권 싸움이라는 게 강신업 대 한동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안 쓰... 한동훈은 총선 때 투입한다는 얘기고. 아 총선 때. 왜냐하면 한동훈은 조직 관리가 안 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자가 아부에서 올라가는데 이 당대표라는 거는 거의 이거 진짜 삼기업적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시끄러운 당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그 불가능하니까 한동훈은 총선 때 투입해가지고 그걸로 이미지로 승부하겠다는 거고 강신업이 이제 다 관리해서 이게 공천권까지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나경원이나 윤상현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모임 있고. 나경원은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경원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그 안에 보니까 교통정리가 안 되나 봐요. 여전히 윤핵관들은 한동훈을 민다는 소문이 돌고 아니야 한동훈보다 내가 더 나하고 나경원이 치고 나하고 김기현이 또 독대해가지고 대통령 윤석열 의중은 나야 아마 김기현 쪽에서 흘린 것 같고요. 네, 김기현 네. 지지자 쪽에서 그냥 비밀 독대인데 막 나와버리잖아요. 얘들은 비밀도 안 지켜. 그리고 강신어.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량 안 돼. 지금까지는 이제 소란한데 변희 대표님 생각에는 저는 강신업이라고 강신업도 네. 정리될 거다. 왜냐면 아니 병원에 김건희가 찍었는데 뭐 끝났죠. 그러니까 오늘 강신업 말 보니까 너무 웃긴 게 김건희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문제가 많대. 윤석열 좀 밟아버리고 김건희는 이미 서열 정리 끝났어요. 아 근데 이거를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수 여사 팬클럽이 저렇게 나댄다? 있었나요? 그게 그런 적이 아, 있긴 있었어요? 팬클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어디 뭐 순방 가가지고 약간 좀 문 대통령보다 앞서서 먼저 걸었다 이거 갖고도 막 영국이 나댄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나댄다고 그래서 정말 나댄다고 근데 지금 이거, 여기는 이제 국정을 아예 그냥 휘어잡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게다가 이제 팬클럽 회장이 이제 당까지 접수. 와 상상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제가 가장 이제 주목을 하는 게 결국 이 변절 보수들이 언제 무너지냐가 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데의 그 시발점이니까 지금 강신업 문제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보수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나이가 들면서 약간 정책 판단 잘못돼가지고 무한 시한에다가 삼남을 찍어봐요. 김홍업이 김홍 거울인가? 둘째 김홍업. 김홍업이 출마했죠. 예. 그때 그걸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찬용 씨가 무한신란에 밀고 가서 낙선운동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무한신란의 모든 시민단체가 싸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터뷰 때 MBC가 취재하는데 딱 그게 하더라. 우리를 정말 개돼지로 본다. 아들까지 모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수가 딱 그거야. 와. 이제는 팬클럽,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맡들어 모시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신해식 대표로 사람들하고는 좀 소통을 하니까 아무리 그 해도 강신업을 모시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보수가. 이제 이탈해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윤석열 김건희가 당신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개돼지로 보는 거다 지금 이거 완전히.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강신업으로. 예, 지금 그래서 실제 많이들 이탈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변희 대표님 최대진 전 의협회장님 그 다음에 또 턴나이트 대표님 우리 강민구 대표님 그 다음에 또 올 우리 방송의 그 조용한 대표가 조용한 있고 대표. 이 네 분은 사실은 해왔고. 원래 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 희생자들을 짓밟는 게 보수 정신이냐 그래서 생각보다 봐서 엄청 흔들리는 게 이것도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데 정규재가 이 보수방이 있어 카톡에서 보수방에서 이제 희생자를 막 짓밟고 있는데 저 우리공화당 조원진 쪽에 있는 하나 우공당 그 하나 간부 하나가 같이 맞장구를 쳐서 정규재하고 그 애들이 야 희생자 짓밟는 프로그램 하자 그랬을 때 완전히 카톡의 보수들이 이 단계 보수냐 그래가지고 박살내버렸다는 거야 정규재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강신업을 모시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보수가 이 변절해도 이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었고 저희가 태블릿을 이제 공개했을 때 꽤나 많은 내 입장에서 변절자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 못 하고 우리 회사로 전화해서 황현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태블릿은. 왜냐면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걸 모른 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내일 기자회견도 좀 오시겠다는 거 그건 내가 먼저 저하고 통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고 나 관심 갖는다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흔들릴 거다 보수가.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보수는 무조건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개돼지라고 알고 있는데 보수가 지도를 지킨다기보다는 먹을 거 안 주면 또 바뀌어요, 보수는. 먹을 거 안 주면. 아, 근데 보수가 원래 안 그러지 않아요? 보수는? 약간 지조 있고 이런 게 나는 그런, 보수로.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수로 규정이 왔었는데, 이게 순식간에만 사실 이래 벌어진 일이어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윤석열 까다가 윤석열 만대가 되냐, 인간으로.
근데 그게 어쨌든 이권 문제로 갔는데 생각보다 또 이권도 별로 안 나눠줘 유선을 쪽에서. 그대지한테 따라주겠습니까? 사료만 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로 지금 보수가 균열이 난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보수층이 무너지고 유선은 끝날 거라는. 좋습니다. 베네베님이 이렇게 분석이 너무 좋고, 사실 한국 민족사의 정통 보수로 치면 저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김구성은 이런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 지조와 또 그 나라의 국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품격. 그렇죠. 애국심, 그렇죠. 그다음에 애민정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에서 이제 사례를 최익현실을 드는데, 아, 예. 그러니까 보수가 뭐냐면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 못 자른다. 약간 아, 좀 또라이 꼰대끼가 있어야 그렇죠. 돼요. 단발령이 그때. 완전 이거는 어 저런 완전 앞뒤로 막혔구나 이런 말이 나갈 정도야 되는데 무슨 보수가 이렇게 낙지처럼 흐늘거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이건 갔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진보는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 학생 그 예전에 89년 대학 갈 때 보면 진보는 자꾸 사장이 자꾸 바뀌어. 근데 보면 오히려 보수들은 무거워요. 무게가 있어요. 묵직하죠. 그래서 민족주의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로 쭉 밀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보수랑 너무 상반되잖아요. 완전 품격이 없고 그다음에 완전 사대주의 사상에 이제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서 오히려 국수주의로 가까운데 그렇죠. 국수주의라는 표현을 네. 받을 수도 있죠. 받을 만큼 가까운데 지금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미국한테 잘 보이기만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또 멀죠? 보수주의가 이제 사회 체제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법과 원칙에 아주 철저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어떤 체제도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작을 하는 놈들을 네. 그런 조작하는 검사를 갖다가 올려놨다. 이 자체가 보수 정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고 그렇죠. 야당이나 비판자들은 티끌도 태산으로 만드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죠. 그래서 예 아무튼 변대표 이야기 쭉 들으니까 너무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좌우중답작 토크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 5번 미디오치 사무실에서 2번 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뭐 이 태블릿 PC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문제점은 아마 남들보다 훨씬 저희가 치열하게 제대로 뭐 요즘 보니까 스픽스 뭐 또 제도 우군이 늘어났어요. 스픽스 TV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천공이 관저 개입에 네. 아예 현장 답사까지 했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지역한 변 대표님 그 짤에 보면 변 대표 말 또 맞았다 이런 짤이 많아요. 천공 또 개입했다 이번 또 그거 알아맞힌 거 같잖아요. 그걸 또 바로 또 고소장을 집어넣는데. 네. 김종대 씨랑 저희가 방송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 날 예, 그러니까 스피스 예,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명확한 게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나타났다 천공이. 네, 네. 그럼 당연히 참모총장이 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야 김종대 의원한테. 그러니까 참모총장 자기 집에 나타난 거야 천공이. 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이 단순한 거를 고소 들어간다? 그 얘기는 또 참모총장을 협박하든지 말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쵸. 그거 말고 답이 없잖아요. 참관동처럼 또 하겠지. 어? 아니, 그러니까 이놈들은 너무 고소고발도 가벼운 게 무슨 큰 이슈도 아니고. 저거는 무거웠던데. 전 대표님 고발을 그러니까 안 해. 빈곤 포르노그라피로 장경태 같은 청년의원. 아직은 인지도도 별로 없는 청년의원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 논쟁도 사실 가벼운 논쟁이잖아, 어떻게 보면. 조명이 있었다 가지고 그러니까 고발을 조명이 있었다라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아니,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행위를 한게 그러니까. 문제였는데 아니, 조명도 조명으로 가버렸죠. 안, 조명도 약간 있었는데. 그거 서울의 소리에서 네.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그 정색하고 하는 조명 있잖아요. 연하 찍을 때 그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속 사진사들이 두 명 있었잖아요. 아, 지금 여기도 지금 조명 있어요. 카메라 조명이 있어요. 플래시도 터뜨릴 수도 있고 그게 사실 플래시도 넓은 의미의 조명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사실 논쟁은 안 되는 거거든요. 햇볕이라 그러는데 그림자가 움직여. 맞아. 햇볕이라고 그림자가 움직여. 실내 태양인가? 좋습니다. 변희재님 참 좋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네. 의원대에서 또 10억을 걸었는데. 네, 오늘 또 10억.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의 그 뭐 논란 많지만 그 그때 국정감사 때 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데 그냥 막 걸어버려요, 막 걸어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난 참 신기한 게 아니 대통령이 술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술꾼 대통령이 한동훈 술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나오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나가면 나가. 그게 왜 명예가 훼손되냐 말 사실관계 떠나가지고 한동훈이가 자리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물어봤잖아 김의겸은. 아니 좀 7억 제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니까 갔으니까 물어봤잖아요.
너 가짜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질의 전에 제가 당신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라고 말을 시작을 해요. 물은 게 왜? 그러니까. 그냥 고소고발은 그냥 이제 밥 먹듯이 막 들어가는데, 지금 그 청담동 술자리 범죄도 아니고, 내가 볼 때도 도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것까지도 발끈해서 고소하는 한동훈이가, 나는 지금 한동훈이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지금 지르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성명서도 내고. 왜 고소를 안 하냐,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한동훈이 그거 되게, 그러니까 가발, 이거 대머리, 이거 되게 민감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는 그 의혹에 모릅니다만, 대해서, 그런 의혹에 민감해서 어디서 누가 기자들이 뭐 대머리, 가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발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다 고발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약간 조금 고발하면 안될것 같은 사람은 아무리 대머리니 가발이 얘기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가발 대해서 나는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나는 공직자가 가발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우리가 과도한 성형을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봐라, 공직자는. 네. 공직자는 투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김건희처럼 성형을 떡칠했다거나, 가발을 쓰고 다닌다, 안 된다고 그러면, 가발 쓰면은 얘기하고 써야 돼요. 가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가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외모를 속이는 꼴이 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네, 공직자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그런 의문을 둬서는 안 되는데, 네. 일리가 있는 것 공직에 대해서.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서 대정부 시절 때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 가발 바로 맞냐? 고발할 것 같은데? 가발 맞냐? 그래서? 가발 맞으면 국민에게 밝히고 써라. 그렇게 투명을 해줬는데 생각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가발이냐 아니냐 일단 나는 확인했어요. 한동훈 최측근한테. 근데 본인이 직접 그거는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정진웅 검사하고 육박전할 때 가발이 벗겨졌단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돌아버렸다고. 아,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래서 고소까지 하고. 세간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밝혀라, 가발인지 아닌지.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한동훈이가 나왔으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자가 완전히 윤석열보다 더 극악무도하게 다니는데, 진짜 막 고소고발 남는데, 이 정진웅 부장검 사건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내일 좌우 중도합작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PC 두 번째 조작 사건으로 고발이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의 소리하고 같이 정진웅 부장검사가 너 핸드폰 내놔라. 비번 까라. 너왜 그거 지금 숨기려고 하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럼 검경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사실상 박종철 사나 처음 들어봤어, 그 그때 말. 박종철 사 고문 사건 때나 적용됐던 사문화된 형법정으로 고발했는데 기소가 돼서 1심에 유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징역형 나왔어요, 징역형. 징역형.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단 말이죠. 그럼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건 일단 정진웅에 대해서는 온갖 명예훼손했어요. 마치 정진웅이 무슨 정권의 앞잡이 검사가 된 것처럼 하고, 직접 독직폭행을, 후배를 폭행한 8년차 검사를 몰아갔거든요. 요거 명예훼손.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종의 사소한 마찰인데, 뭐 둘이 이렇게 실랑이 하다 약간 넘어졌다는 정도잖아요. 때린 게 아니라. 우리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할때 있잖아요. 이걸 공직자가, 뭐 일반 술꾼들이 뭐 그걸 쌍방폭행으로 고발하는 거 봤어도, 공직자가 그걸 독직폭행으로 고발하는 말은, 그건 죄가 안 되는 거 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무고로 제가 아니, 고발 근데 그게 준비하겠습니다. 무고도 무고지만 그러면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는 게 맞았겠죠,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우리가 이번에 다 아니, 걸려고. 우리가 뭐 아스팔트 운동하다 보면은 뭐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별을 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직자가 공무수행하는데 충돌했을 때 나는 그 공직자가 처벌되는 건 처음 보네. 그러니까요. 기소되는 거는 예, 무조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그래서 충돌하면은. 무리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독직 폭행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잡아다 박종철 사 물고문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연행해서 아예 죽을 수도 있거나 죽이려고 물고문을 해버리고 막 때리는 게, 그러니까 누가 예를 잘 들더라고요. 신장식 변호사님 예를 드는데, 독직 폭행이 뭐냐면, 영화 그 뭐죠, 마동석 나온 영화 뭐죠, 무서운 영화, 그막 구로에서도 싸우고 이번에 아, 범죄 베트남 도시. 범죄에서 어떻게 보면 진실방으로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잖아요. 이게 독직 폭행이에요. 그렇게 해야 독직 폭행이 상상이 된대요. 근데 정진웅 부장검사는 너왜 핸드폰 비번 안 까냐, 너 그거 지금 뭐 초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그 실랑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발이 약간 신빙성이 있네요. 가발 벗겨져서 그랬다는 얘기가 그러면 신빙성이 지금 있는 것 인생대미께서는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가발사를 정신없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의문은 제기할 수도 고발을 있고, 뭐 이제 의문은 물어만 제기할 수도 봐도 고발이 들어오기 있고. 때문에. 아, 고발 들어와. 고발 뭐 가발을 입증하면 되겠네. 예. 근데 저도 그럼 사실 머리숱이 별로 두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니 대표님과 임세현 대표님께서는, 저는 한동훈의 오늘 일부러 이 한동훈 피켓을 갖고 왔는데, 제가 저희들이 만든 피켓인데, 한동훈의 내로남불은 정말
사상 최악이다. 그러니까 네, 지가 네. 잘못, 지는 일개 장관이라고 추미애를 공개놓고 일국의 장관이야. 일국의 장관. 이런 놈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아니, 일국의 장관, 미국 출장 간 거 그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출장 네. 어떻게 했는지. 네. 그것도 안 내놓잖아요. 그게 근데 가발. 국방 안보 이거 위협이 된다고 안 된대.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방 안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그분은 가발을 오늘 가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신 겁니까? 아니 저는 저는 뭐 머리숱이 아무거나 이거 많아 보이긴 해요. 한동훈이가 뭐 웬만하면 아무거나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꾸 김의겸 이쪽만 치는데 네. 그 그리고 강진구 미도츠도 쳐라. 왜 우린 더 센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고소 못하냐 우리한테.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 지금 보석 상태예요. 보석 상태. 네. 맞아. 태블릿으로 감옥 갔다가 나오면서 태블릿 때에서 다시 허위 사실을 포함하면 보석 취소 사유가 돼 있어요. 네. 그럼 한동훈이 그냥 검찰 시켜서 보석 취소를 넣으면 돼. 그거라도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전혀 조치가 없는 거 없어 전혀. 그게 더 수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고발을 어디서... 안 하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나서 고발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우리 변희 대표님 말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될 뿐인데. 아니 그러니까 또 변 대표님이 한동훈 장관 너무 되게 세게 하니까 막 발작 한다더니 뭐 막 그 뭐 가발 얘기도 하시고 근데 고발 전혀 안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문까지 쐈어요. 이제 요새 한동훈한테 내가 일주일씩 공문을 줄 건데 이번에 태블릿 PC에 그 밀봉된 보관된 상태에서 누군가 꺼내서 건드리다가 사진 찍혔단 말이에요. 네, 같이. 네. 그 수사관이든 검사든 이 사람은 한동훈 알 거 아니야 특검제 사팀이니까 이걸 밝혀라고 저희가 보냈어요 공문을. 네. 안 밝히면 너 이거 범인 은닉죄로 또 잡는다. 등등으로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낼 겁니다 한동훈한테. 그리고 당연히 이건 법무장관실에서 받아요. 네, 받아서 민원 처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알아도 꼼짝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어워치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셨죠. 네, 보냈습니다. 장관한테. 네. 접수됐을 거예요. 접수됐어요. 네. 그 정도 공문이면 장관한테 보고가 아니 거. 그거는 버리면 안 돼. 네. 그럼 장관이 접수시켜줘야 돼요. 민원 처리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탐사도 고발을 안 했다는데 김우겸만 괴롭히고. 아, 했다 그랬어요. 아, 이번에 민사. 네, 그러니까 김우겸만 협박을 걸고 네, 민사로. 더 탐사는 안 걸고. 김우겸은 걸어도 어차피 그 국정감사 네. 자리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면책특권 있잖아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면책특권은 민사도 적용되거든요. 네. 의미 없으니까 걸어버린 거고. 그러면 탐사를 걸었으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그 첼리스트나 이세창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거잖아. 그 말에 의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 민사소송에 보니까 김의겸 더 탐사, 그다음 제보자 이렇게 세 명을 상대로 그랬고. 아, 제보자는 거짓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얘기 한 거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첼리스트랑 이세창을 걸어야지. 저는 소송은 무조건 패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참 저 아마 협박으로 이제 주저앉히는 목적일 텐데 저 재판이 가면은 막 증인 신청, 증거 신청 다 들어가거든요. 네. 못 버틸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협박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저한테 소송 제기했다가 소치아 1심 때 소를 갑자기 치아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해가지고 1심에서 제가 승소했거든요. 아마 한동훈이도 중간에 은근히 화난 척이라고 슬쩍 소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만 지금 계속하면서 마치 저희가 범죄 있는 것 처럼 하는데 사실상 그 실속은 없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안 드러나는 예, 거죠. 이런 것들이 깨끗이 너무 많은 고소가 가능해서 지금 김건희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저 안혜옥 선생이나 김영민은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재판 열리기만 지금 벼르고 있어. 따따 증인 불러가지고 끝장내겠다. 예, 김건희 부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을 때 협박으로 정리가 안 되면요. 대체 그게 지금 사실 태블릿 PC예요.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러니까. 계속 밀고 가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안디근 TV 촛불 하나님께서 여신 갓세은 사랑 뒤엔 이별님께서 갓세은 하트 표시. 아 팬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베리 대표님 은근히 웃겨요. 뭐 이런 글들이 안디근 TV에서는 반응이 두 분에 대한 칭찬과 응원이. 뭐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안중에 높고 우리 팬들께서 대부분 두 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아주 가장 많이 들어올 때이니까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 윤석열 한동훈을 지금 두 번 고발하는데 지금 내일 고발이 좌우중도 합작 고발입니다. 아마 이건 고발 우리 대중운동이나 고발운동 요새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 대표님 내일 고발 요지 다시 한번 11시에 제가 고발 기자회견 있는데 변 대표님의 고발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임센 대표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고 책을 잘 읽으셨으니까 그 책이 없는 내용이죠. 이게 하여튼 그 JTBC 태블릿 보도가 아닌 그 다음에 들고 나온 네.
특검이 꺼내든 장시호가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아마 기억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시호가 갑자기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장시호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최소한이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태블릿 내용 파일을 법정에서 받아서 포렌식 학회랑 같이 분석한 결과, 이미 한참 전에 특검이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3개월 전에 최소한의 여비서가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은폐했죠. 그러니까 10월 2일 날부터 썼다 그러는데 8월부터 쓰고 있었어요. 네. 이 사실 은폐한 이유가 8월 달에 최서원 독일에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해서 최서원 여비서가 업무용으로 쓴 거를 최서원이 썼다고 완전히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검찰이나 국과수가 쓰면 안 되는 증거를 안 남기고 IT기를 조작할 수 있는 AD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검찰이 쓰면 안 돼, 절대. 네. 그거를 20일 동안 돌렸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지문으로 이렇게 비밀 패턴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지문 등록자가 사용자 아닙니까? 그쵸. 그 지문을 없애버렸어요. 복구도 안 되게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진, 문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게 윤석열 한동훈에서 모해 증거 위조 등등으로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장시호까지. 장시호도 공모,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당했겠지. 그래서 싹 다 고발하는 기자입니다. 예. 그 PC가 최소한 거라는 걸 조작하려면 사실은 다른 사용자 또는 공용 PC로 보이는데 여러 명이 아니 고용부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 여비서가 쓴 건데 제 최소 여비서 거 이 사람들이 최소한 거라고 이제 내린 근거가 이메일 두 건인데 아 이메일 둘 다 여비서 거야 여비서 거를 최소한 거라고 해버렸고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그러면 이 이메일에 대해서 최소한이든 여비서든 조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 조사 안 하고 그냥 이메일 두 개를 최소한 거라고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저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 만 분의 일, 1억 분의 1이라고 한 거 9233 번호 있잖아요. 그게 저는 결정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의 이 번호가 9233인데 이 여비서의 전화번호가 923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금을 아끼려고 그 데이터베이스 나눠쓰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휴대폰하고 태블릿을 연동을 시켜서 요금을 낮게 내려고 그러면은 그 연동된 휴대폰하고 태블릿이 번호가 같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이 태블릿을 의도적으로 9233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번호를. 네. 이것만 봐도 여비서가 쓴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이 번호도 다 숨겼지, 검찰은. 최소한 특검. 번호는 아니죠. 더 다르고요. 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검이 다 숨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관련된 한번 썼던 지인 그 뭐 무슨 홍모 씨인가요? 그분 뭐 애기 거 뭐 다 뭐 다 있어요. 다 삭제했고 다 삭제했고 숨겼고 아예. 근데 특검이 그것을 최소한 거로 만든 이유는 뭐라고 이제 파악을 거기에 범죄 증거가 일부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삼성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 사업했던 약간 비용 처리 같은 그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JTBC 태블릿이 자꾸 이 조작 의혹이 자꾸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하나 더 만들자 해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여기서의 그 일터 직장인 미승 빌딩이 있어요. 최성원이 이제 소유 빌딩인데 거기서 압수를 해놓고 장시호와 짜고 장시호가 가져온 걸로 연출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나타났어. 저한테 뭘 걸 거냐. 뭔, 맞아, 얼마 전에. 입장을 낼 때. 인스타그램에. 왜 그러냐면 장시호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거든요. 증인 신청이 돼 있는데 안 돌아오니까 우리가 장시호 변호사를 잡아버렸거든요. 변호사가 지금 난리 치는 거야, 장시호한테. 좀 정리하라. 그래서 장시호가 이제 입장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한동안하고 똑같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유행인가 봐. 뭘 걸 거냐.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건다. 이긴 사람이 사용시키자. 그 밑에 인스타에 답장을 하신 거죠. 아니, 페이북에다가. 본인 입장을 쭉 썼는데 되게 비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술 한 잔 먹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주도 쭉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민상적이었어. 뭘 걸 거냐. 유행이야. 뭘 거는 거. 그래서 난 어떤 놈이든 뭘 걸 거냐면 난 목숨을 건다. 이긴 놈이 사용시키자 했는데. 아니 페이스북 차단을 시켜버렸네 폭력 조장한다고? 아, 목숨을 건다고 하니까. 아니 그 거는 거 장관 일국의 장관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를 뭘 그러니까 폭력?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슨 자살이나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한국의 관용어인데 모든 걸 건다. 아니 근데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제를 차단시키기 한두 번이 아닌데 윤석열 정권을 박살 내버립시다. 이거 차단시켰어요. 폭력 조장이라고. 박살도 그냥 우리 관용어잖아요. 타도하자, 퇴진해라 똑같은 표현인데. 혹시라도 이 정권이 고문을 하면은 고문 나가지 말고 때려
고문한놈 패자. 그랬더니 이것도 또 폭력수장으로. 아, 그거는 정당방위. 아, 정당방위 아니야, 정당방위? 지금 페이북에 제가 일주일 이제 못 쓰게 됐는데, 아무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페이스북에서 활동 못 해가지고. 하나 더 계정을 만드세요. 트위터로 넘어가야 될지. 아, 트위터. 뭐 썼다면 좀 나찰화시키니까.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죠. 예. 아무튼, 그, 변희 대표님이 그, 저 이동환 변호사하고 지금 오랫동안 추적해서 태국피씨 온, JTBC 온 논쟁은 뒤로 하고요. 이번엔 윤석열 한동훈 직접 조작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태국피씨2 두 번째 장시호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 그 내일 이제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김용민 목사님, 그 다음에 저도 쭉 읽어봤죠. 제가 뭐 100% 변희 대표님이나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입장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임센 대변인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퇴진이나 탄핵의 정당성 이미 다 논쟁 끝났을 때 냅두고 그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변희 대표님하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이제 진보 중도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럴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대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나 퇴진이나 형사처벌된 사유는 아주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고 특히 태블릿PC2는 아무리 봐도 최소한 것이 아닌데 윤석열 한동훈이 공을 하나 더 세우고 그 다음에 아예 상대를 예를 들면 이미 사냥이 끝났는데 더 큰 나쁜 사람으로 사냥하고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없는 죄 또는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서 더 무거운 죄를 씌우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자신들 공을 세우고 자신들의 어떤 그 수사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거 이제 조작 의혹이 매우 짙다. 이건 충분히 공수처가 조사를 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에 달아서 제가 내일 11시에 덕수궁 옆에 네, 어떤 건물이죠? 상현재라고요? 상현재라고. 네, 스터디룸인데 한 50석 규모. 거기서 기자들을 불러서 김용민 목사님, 배인 대표님, 최대지 전 의협회장님, 저 이렇게 네 명이 참여하고 김용민 TV, 서울에서 우리 오마이TV, 안진걸 TV, 우종 TV, 미디어치에서 생중계하고 인생 대위님께서는 12시에 김성수 TV를 가셔야 되니까 기자회견 참석 어려운데 오전 11시 오셔서 연대의 말씀, 격려 말씀을 주고 가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달달 읽으셨으니까. 인도님도 좀 간단한 표현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최근 그 지금 고발하는 건 말고 그 전에 그 JTBC에서 이제 태블릿 입수했던 경위와 그 안에 있었던 얘기 조작에 대한 내용 여기에 주된 거고요. 사실 장시호 이 태블릿이 훨씬 쉬워요. 딱 간단합니다. 되게 굉장히. 그래서 그 9233 번호 그 번호가 그 1억 분의 1의 번호와 같은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조작의 증거가 뭐 충분하다라고 변 대표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뭐 저도 일정 부분에 동감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이라면 지금 또 보석 상태시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의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워낙 이제 이 JTBC 난리를 치니까 보석을 하면서 태블릿 조작됐다는 말은 떠들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죠. 이제 나왔는데 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떠들었어요. 네. 그 사실은 검사가 냈어 보석 취소 요청서를. 근데 그냥 판사가 넘어가는 상태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책도 썼고 기자회견하고 조작의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을 찍어놓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당하지 않고 내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도 조금 있으면요 바로 보석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면 이것저것 말을 많이 받다 붙여야 되는데 그냥 진짜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심플하잖아요. 변 대표님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쪽 연관된 사람들 우리가 재판을 한 10개 이상 걸어놨는데 예를 들면 저 뭐 장시호도 걸어놓고 막 걸어놨어요. 그냥 우리가 증거출입 때문에. 네. 말이 다 달라. 그렇죠.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 장시호하고 장시호 변호사가 말이 달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장시호 변호사도 잘못하면 제가 처벌받게 되겠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맞춰놨는데 기억도 안 나고 진실은 기억하기가 좀 그렇죠. 쉬워요. 근데 거짓말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수한 지금 그렇죠.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거짓말은 하다 보면 계속 말이 엇갈리고 네. 그렇죠? 진실은 명료한데 진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짓말은 이게 막 케이스도 다르고 하니까 엇갈리다 보니까 예. 자기들끼리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왜 뒤늦게 태블릿PC건에 김용민 목사는 안진건 관여하셨나라는 질문도 올라오네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윤석열 한동훈이 이런 것까지 조작했을까 하는 생각 제도도 했었죠. 하지만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사건에서 조국
아들이 16시간 인터넷했다는데, 16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안 된다 16시간 했다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한동훈 딸은 인천시 장사를 받아서 550시간을 지금 봉사활동했다고 하는데, 그 바쁜 체대입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552년을 했다는 건데, 휴일 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막, 요런 것도 보면서, 와, 이 자들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고, 뭔가 조작하고 은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수들이구나라는 느낌을 점점 저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배인 대표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그 짤이 엄청 돌아요. 쇼츠에 수십만 이 봤어요. 변이 이제 또 올랐다. 분명히 이제 변 대표님 한달 전쯤에, 보시면 문서 나올 거다. 뭐, 증거 하나 이재명한테, 나온다. 이제 받은 증거 없어. 이재명한테 갔다는 무슨 서류가 하나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한두 달 전에. 근데 진짜 얼마 전에. 무슨 느닷없이 2014년도인가? 네. 뭐, 이재명도 아니야. 이재명 측 선거자금으로 간다고 한, 뭐, 서류? 이게 나왔죠, 지금. 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변 대표님이 감옥까지 간 정도로 이걸 이야기했고, 지금도 보수적 상태에서 취소될 위기가 있는데도 이야기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진짜 근데 들여다보니까 진짜 의혹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뭐 임세은 대변인은 책을 달달 통달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김현 목사님과 제가 변희 대표님과 좌우중도학자 윤석열 퇴진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동지적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해보자. 네. 공수처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러면 최순실이가 아홉 개의 죄를 졌다고 쳐요, 여러분. 그래서 아홉 개 죄만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그 관련된 증거만 있으면. 근데 열 개의 죄로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마치 완전히 악마로 만들고 거기에 열 개의 죄를 더 씌우려고 하나의 중대한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한건 확실하잖아요. 이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두산건설에서 나왔다는 공문, 그리고 남욱 변호사 관련된 문건인데, 이 중요한 증거라고 던져놓습니다. 결정적 증거라고 던져놓잖아요. 실제 나중에 재판에 제출 안 합니다. 숨겨놔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검증하면 되겠다면 검증할 수가 없는 게 제출을 안 해. 말만 떠들고. 지금 이 태물 사건에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최서원 사무실에서 장시호가 꺼내오는 CCTV가 있다. 이걸 주요 증거로 발표해놓고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증거목록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환소송할 때 재판부 얘기해서 저거 달라, CCTV. 재판부가 명령을 했어. 주라고. 안 네. 줘. 그러니까 안 줘. 그게 너무 그 황당해.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아니, 미흡한 게 너무 많아. 재판에서요, 판사는 그냥 그 신적 존재거든요? 판사가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얘네 검찰들은 판사 시키도 안 해. 아니 치디 최순실 거라고 주장했지 않았는데 최순실이가 그래 내 거야 달라고 달라니까 안안 주는 해안 거네. 줘 끝까지 안 내. 근데 심지어 재판부에서 줘 맞으면 줘 근데 했는데도 항소해 안 버린 줘. 거죠. 아니 이게 일단은 재판부가 증거 제출하면 증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판사들이 또 겁을 먹어 검사들한테. 검사가 막 나가도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이 검사 이 권력이라는 것들이 네. 완전 법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판사 막 명령을 거부한다니까요. 옛날에 판사 뒷조사해서 막 리스트도 잡아놓은 만들고 거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변호사가 우리 재재판 때 그랬어요. 아니 검사가 저렇게 말안 들으면 우리도 판사면 안 되겠다. 재판할 수 있겠냐. 그런 상태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내일 11시 고발 생중계합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워치 김용민 TV, 안녕을 TV, 우정 TV, 인사이트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오마이TV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후속 대응 변 대표님 이제 뭐 집회 대구 우리는 12월 일단은 17일 날 대규모 집회라고 네, 해요. 그건 이제 우리 당연히 참여하고 예, 되겠는데는 집회 지금 이제 가시고. 부지런히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써서 원고를 이제 주말에 완성하고 부지런히 이 책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이 영남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영남권의 태극기 노인들한테. 그래서 책을 발표하자마자 저희는 이제 토요일은 이제 퇴진 집회가 있으니까 일요일마다 이 영남권 위주로 다니면서 이책 집회를 해서 책을 주면서 이제 이 영남권을 흔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한번 응원으로 한번 영남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한 3, 4만 명 정도 규모의 집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막칼럼니스트 황교익님도 오고, 또 정조 전문가, 뉴스버스에 최근에 글도 연재하기 시작한 김준혁 교수도 12월 10일 날 발언한다고 하고요. 12월 17일은 전국에 지금 버스만 확인된 게 수백 대. 올라오는 지역이 100여 군데. 처음에 10월 20일 날 20군데 했는데, 11월 19일 날한 50군데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 또 100군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5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모일 것 같고, 우리 변희 대표님 그룹도
저희들이 정중히 초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구로 내려가실 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또 안진걸TV 또 임센TV 준비위원회 이렇게 같이 가서 연대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책을 제가 이 간략히 200페이지 이하로 이게 짧게 내가지고 돌려 그랬더니 또 출판 전문가들이 책이 얇으면 또 싸구려라고 오히려 더 안 산다는 게 있어서 300페이지로 채우고 그 대신에 이제 뭘로 채울까 하다가 요즘에 사진 같은 거 좀 많이 넣는데 많이 넣어도 200페이지가 되는데 한 100페이지를 제가 원래 전에 쓴 책에다가 제 옥중 투쟁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감옥 보낸다 협박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옥중에서 얼마든지 투쟁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줘서 이제 일단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인간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걸 겁먹으면 싸우면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옥중 투쟁기를 부록으로 실어가지고 300페이지 정도로 날려버렸다. 좋습니다. 그 책 나오면 저도 제일 먼저 사서 보고 주변에 선물 날려버리고요. 아무튼 변 대표님 감옥 이야기 하셔서 저번에 이제 스픽스 TV 또 가셔가지고 김용민, 변희재, 안진걸 세 명은 감옥 영순이다 이야기한 짤이도 엄청 돌던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보낼람 이놈들이 공격하잖아요. 협박이라기보다는 막 조언, 뭐 보수 쪽에 뭐 정권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조언이자 협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한다면은 그래서 데뷔도 할 겸 제가 뭐 까죠. 정확하게 그래요. 이 민주당은 일단은 검찰 수사로 다 초토화시키고. 네. 그럼 촛불이 타올 거 아니냐. 네. 그럼 촛불이 끌려면은 안진걸, 김용민, 변희재 세 명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심하라고 나한테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안쪽에서는 백운종 대표님 쪽을 굉장히 괴롭혀요. 김건희가 김건희 윤석열이 고 형사고소를 두 번 1억짜리 소송도 하면서 괴롭히고 아무튼 뭐 전방위적인 고소고발 뭐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만 극우 단체들 국민의힘 그 서울시의원 뭐 이종배 씨 이런 사람 내세워서 막 여기저기 막 고발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 지켜주실 것이고요. 변 대표님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느닷없이 정강원 목사가 그 보니까 변 대표님을 변 대표님한테 막 같이 하자고 했던 자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발언 제 무대에서 발언한 거 봤거든요 영상. 변희 대표님은 아주 그냥 변절자라고 욕을 하고 변절자라고 변대하니 변희 대표가 종복이야. 이거 돌아 여러분. 살다가 진짜 그 황기자 팀이라는 분이 만든 팀에도 있고 여기저기 도는데 정강훈이가 변희 대표님을 종북 세력이라고. 나 살다 본인 의견이 다르면 다 종북이라 얘기하는 아니 근데 나는 그분은 뭐 저하고 16년 정도 된 뭐 동지라서 제가 웬만하면 사적으로 안 까는데 이분이 먼저 저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하고 손잡았다고. 근데 그건 이해를 하는 게 김용민 목사가 정강훈 목사하고 이제 뭐 원수 지간이니까. 근데 내가 정강훈을 죽이려고 김용민과 손잡은 게 아니고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서 했고 이거는 보수에서 다 알아. 정강훈 씨도 알아. 내가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근데 그 핑계 대고 까더니 그리고 와서 아마 한 달 뒤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왜 까셨습니까? 했더니 너무 열받아서 깠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아니 내가 윤석열 하루 이틀 깐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됐어. 그 자기가 당권 잡을테니까 자기랑 같이 당권 잡으라고 하더라고. 아니 난 윤석열이 있으면 안 하겠다. 네. 그때 내가 쳐갔다. 아 김건희랑 했으니까 자기 윤석열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됐는데 또 다음 주에 또 까는 거야. 또 아이템도 똑같이 왜 김용민과 손잡냐고 해서 아니 까더라도 내용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이 강시험 여러 가지 문제로 아 이제 저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냅다 까버렸던 건데 예. 아니 쟤 어차피 전목사 손잡고 당권 잡을 생각 없는 사람이니까 그 서로 그 각자 할 거 하고 뭐 오랜 동지들끼리 건드리지 맙시다. 그 오랜 동지. 그건 뭐 맞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예, 그렇죠. 나는 그냥 신혜씨 대표는 일단 안 깐단 말이야. 이봉규나 이런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약간 지적은 해도. 네. 근데 뭐 저런 식으로 막 까기 시작하면 나도 뭐 돈이 있나 그거 까야죠. 그러니까요. 아, 집회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다른 논리도 아니고 종북 세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갑자기 헷갈락해서 윤선을 깐 게 아니고 난 6년 동안 까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변했지 내가 변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좀 열심히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잘못됐길래 저분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준비를 하나. 진짜 뭐가 잘못됐나? 라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나 태도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실에 가까운 사람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음이 생겼다. 저는 임세현 대변님을 또 제가 잘 아는데 저분이 굉장히 그 예지력 같은 게 있어요. 사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 이상해졌거든요. 이상한 걸로 결론 났으면 뭐 그렇죠? 안철수.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진짜 이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옆에 있는 사람 날 때도 안철수 옆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다. 다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소소하게 많잖아요. 변 대표님 말과 책을 다 읽어보더니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안철수는 좀 보자마자 사기꾼이라고 제가. 첫 인상 보자마자 사기꾼이라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두 분이 진단이 맞았는데 우리 이제 그 미도치 블루 애독자님께서 안진근 소장은 태블릿 PC 방에서도 읽으세요. 이제 저한테 조언을 준. 예, 지금 지난주에 제가 저도 변 대표님한테 제 책 되돌아오 쓰다 책 선물해드렸고 저도 변 대표님한테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태블릿 PC 방개성을 해서 저도 읽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기자회견의 보도자료만 거의 20페이지가 네.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네. 하나가 책다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 보도자료는 이미 저는 다 읽었죠. 그러니까 내일은 좀 이제 고발장이 첨부되는 보도자료죠. 고발장은 250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양으로 승부하는. 양으로 승부. 아니 양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그게 아니라 너무 조작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간략한 거죠. 너무 많은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네.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네. 그것도 사실 그 포렌식을 그 정도까지 하신 것도 사실 대단하죠. 그 포렌식이라는 게요, 네. 이 컴퓨터 전문가가 다 할 수가 없는 게 이 수사 과정이나 사건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사건하고 다 조사한 거와 포렌식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4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아, 진짜 포렌식 정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되겠다면서요. 네. 포렌식 학회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 포렌식 학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거기 의뢰하신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지문하는 걸 아예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문에 최소한 게 있다 하면 그건 명확한 건데 그게 없애버린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포렌식 학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B라고 흔적 없이 이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딱 발견하자마자 포렌식 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흔적 없이 지었는데 뭘 포렌식을 하냐 이거 조작이다. 아, 이 프로그램 걸렸으면 끝난 거다 이거. 그 프로 자체 심은 것 자체가 조작인 거죠. 딴 거였는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우리가 4개월을 끌면서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사실은 완전 증거를 인멸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최근 또 조작이 하나 드러났는데 뭐 이태원 참사로 유가족들 뭐 정치공작은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유가족들 명단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치고 이상민이 국민을 못 믿냐고 국회에서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짜증 냈어. 없는 거를 이렇게 버럭하면 뭐 나옵니까? 예. 뭐 근데 뭐 시신을 뭐 40군데가 넘는 병원으로 지금 분산시켰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 막 충청도 강원도까지 막 데려다 안치시켜놓고 별짓 다 했는데 그 말고 제가 뉴스버스 특종이 나왔는데요. 와 깜짝 그 맨날 그 국민의힘 앞장서 고발한 이정배 씨라고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이 그 제보자 X를 고발한 건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을 폭로하고 제보한 분이거든요. 이 제보자 X라는 분이. 네. 그다음에 검언유착 한동훈과 이걸 폭로한 분인데 제보자 X가 채널A에 취재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발한 거예요. 그걸로. 근데 느닷없이 제보자 X가 다시 저번에 구속이 됐잖아요. 채널의 취재 방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윤우진 이 제보자 X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대진 윤우진 형제 윤석열이 비호했던 그 윤우진의 비리가 있다라는 걸 뭐 진술했나 봐요. 네 일반인한테 떠든 것도 아니에요. 수사관들한테. 그것을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고발장이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이종배한테 알려줬나 봐요. 이종배가 고발장도 없이 고발은 조사받을 때 진술한 거예요. 아 그런 사실이 있으면 수사해달라. 그걸로 수사해서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뉴스버스 좀 이게 뉴스가 이 기사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 뉴스버스 들어가서 제2의 고발 사주권이라고 기사 있어요. 좀 읽어보시면 와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상상 그러니까 저는 베니 대표님 이야기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게 또 하는 놈들인데 그런 것도 또 있는 게 고발사주 실제로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가 잘 아시잖아요. 저랑 굉장히 친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뭐 녹취랑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이야기로 기자한테 흘렸나 봐요. 실제 조성은 씨가 이야기한 거 다른 얘기를 기자한테 흘려서 조성은 씨가 굉장히 꼼꼼하고 법도 굉장히 잘 알거든요. 본인은 다 녹음이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는데도 아무 얘기 못 합니다. 그 검사들이. 예. 그러니까 조성은 다른 얘기를 해요. 조성은 씨 진술마저도 진술을 다르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정치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조성은 씨가 화가 나서
공개적으로 당신 타고 안 하면 내가 내 녹취 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도 다르게 되더라고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성희 씨가 녹취하는 걸 몰랐나 보네요. 몰라서 녹취 혹시 다 하셨냐고 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여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건도 정말 황당하게 고발 사주가 문제가 되니까 박재훈하고 조성은 한번 만났다는 유만으로 제보 사주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제보 사주는 제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조작하는 놈들이니 베니 대표님의 주장이 혹시라도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관심을 먼저 한번 가져주십시오. 네. 그러면 상당한 의혹이 100% 확신까지 아니어도요. 공감되실 겁니다. 예, 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한 시간 가 있는데, 요, 베니 대표님 진짜 너무 응원해준 분들 많은데, 그래서 베니 대표님은 저희는 이게 광고가 아니라 베니 대표님 몸보신으로 생각하고, 산삼순백 세븐을 준비했습니다. 베니 대표님 이거 하나 드시면 힘이 확 솟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 홍삼,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지리산 산삼순백. 순 100%예요. 우리 오셔가지고 많이 드셨어. 이것도 드시고 이 네. 과자도 드시고. 저기 소리소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베니 대표님 팬이어가지고 그 호두빵을 다 줘도 본인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 그냥. 네, 제가 저는 사실은 행복합니다. 행복을 한동안 뭐가 달라. 예, 저는 선물을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니 대표님 이거 한번 저 이거 내일 마실게요. 왜냐면 이게 홍삼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내일 제 것도 제가 이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네. 내일 기자회견을 지원하려고 대구에서 우리 공지들 올라오는데. 아 그럼 제가 대표로 먹어보겠습니다. 내일 이거 해장으로. 예. 지리산 산양산삼 순백 프로 기력관리 끝판왕 1666108권 산삼 순백. 저희가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또 이제 응원도 좀 드리고 하면서. 어? 힘이 바로 쏟아버리네. 아이고. 소장 날조 왜고? 힘이 많이 쏟아버려. 아 상담 소장 날조. 아이고. 한동안 먹었나? 예. 아 저는 가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예. 김건희 한동안처럼 인생이나 저기 외모를 조작한 적이 없는 사람. 매블쇼에서 제가 방송을 녹화하고 왔는데 내일 방송 나가는데 지난번에 기자 왔는데 기사 하나 안 나갔잖아요. 예. 어쨌든 이번에는 안진걸 초대집 김용민 변희재 드림팀이 나가는데도 기사가 안 나갔다. 진짜 이래도 기사 안 나가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억압을 했으면 안 나오는 아니, 내가 기자회견 할 때 기자가 안 온 경우도 많은데 와서 이렇게 일주일 안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20명이 지난주 기자 20명이 왔는데 뭐 기사 YT에 연합이 다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왔었어요. 네. 하나도. 아. 그리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연타가 이제 멘트 따면 되거든요. 법무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 과정에서 막았다고 봐. 아, 이게 이렇게 했는데 네, 알고 있냐? 법무부한테 따야 되니까 그건 쓰지 말라고. 이거는 위험한 거니까 쓰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이 들어왔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베니드 대표님의 제맛이래요. 영혼 없는 광고라는데. 잘하신다. 저는 완전히 오바 광고. 아유 이미 솟네. 산삼선배. 네, 네. 마이보험 체크라고요. 심플하게. 여기는 저는 진짜 이분들 때문에 보험가입을 했어요. 네. 광고가 아니라 제 생활인데 1800-7917번인데 여기는 광고는 안 해요. 보험이 제일 힘든 게 광고라는 거잖아요. 네, 막 과장하고 그렇죠. 여기는 담백하게 해도 광고는 안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제가 가입해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저기 빈 대표님 미디어 치는 광고 몇 개부터 했어요? 한 서너 개 하는 것 같던데 저번에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 읽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봤을 때 10개 정도씩. 아, 10개 정도. 김용민 TV가 광고 제일 많나요? 제일 많아요. 예. 김용민 TV. 그리고 매출도 제일, 쇼핑 매출이 제일 많아요. 아, 많고.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유명한 벨루가 세르마 괄사 마사지기죠. 지난주에 이렇게 또 네. 하셔가지고 매우 화제가 됐습니다. 아, 벤 대표님이? 네, 이렇게 얼굴 하셔가지고. 아, 언제 하셨었어요? 지난주에. 아, 여기서? 아, 지난주에. 아, 여기서? 한 번만 더. 헤매친 것 같은데? 저희는 광고도 좀 더 재밌게, 귀엽게. 예. 아유,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제가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선물해달라고 난리더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진짜 다목적이래. 뭐 이것도 하고 머리도 누르고. 아, 네. 네. 여기 머리 이게 제가 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숱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늘어났어요? 네. 한동훈 장관님께 좀 권해주고 싶어요. 있었습니다. 나 큰일 났네. 이제. 우리 또 이번에 금요일날은 이제 저희가 안지로 TV, 의정 TV랑 먹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닭갈비 아재, 춘천 아재죠. 춘천 아재님이 닭갈비를 협찬해 주시고 광고를 하신다 해서 그걸 방송하면서 먹방도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차마 변 대표님 그날은 제가 초대를 안 했습니다. 변 대표님 바쁘신데 먹방까지 불러서는 안 되고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이번 주 고소가 들어가니까 고발이 들어가니까 내일이요.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PC2 조작 사건. 그리고 다음 주 초에 한동훈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명예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독직폭행으로 무고한 것에 대해서 민생경제공사 고발합니다. 한동훈의 그 자녀 비리 완전히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데 수사 하나도 안 하죠. 수사 촉구도 제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좌우중도합작 토크는 미도치로 갈까요? 대표님, 예. 제가 한번 또 화요일 저녁이 좋으시죠? 화요일 저녁이나 좌우중도합작 토크 8 제가 하는 데까지는 오래 해보고 좀 여러분 식상하다 그러시면 또 포맷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비대표님께서 저희 누추한 민생용 사무과 오셔서 윤선 한동훈 세력의 문제점, 김건희 청공세 문제점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오늘 저희들 매체 외에도 최근에 좋은 보도를 많이 오는 스픽스 TV와 뉴스버스 강추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분의 마무리 말씀 이렇게 쭉. 예, 내일 기자회견이 어쨌든 이제 전쟁 선포고, 전쟁 선포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최대한 그것도 빨리. 늦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끌어내는데 뭐 2년 뒤, 3년 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상반기 안에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대표님 어쨌든 요건뿐만 아니라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민당 의원 100명의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시는데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박예선 아나운서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저쪽 청중석에 숨어가지고 대표님 찐팬이어가지고 항상 와서 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박예선 아나운서님의 서울의 소리 톡토뷰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선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네, 주시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대표님의 이런 진심 이런 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에 이제 가시는 회견도 응원을 드리러 잠깐 이제 방문할 거고요. 그 끝나고 저희가 또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제 파이팅도 한번 외쳐드리고 기운 좀 북돋아 드리도록 네, 내일 끝나고 또 광화문 일대 자영업자들 위해서 저희가 밥 조금 뭐 이렇게 약간의 간단한 막걸리 한잔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두 군데 들려가지고요. 저희는 아. 가급적이면 제가 또 거기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변 대표님, 뭐 어떠냐. 근데 좀 이미지가 약간 좀 무섭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 쪽에는. 그래서 제가 엄청 진짜 사석에서 보면 더 젠틀하다. 되게 배려를 많이 해준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식사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보면은 배려해주려는 게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젠틀한 신사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예. 팬이 보니까 됐다. 윤세은 대변인님은 수십 년 동지들보다 최근에 친해진 대변인님 더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딱한번뭐 매불쇼의 정영진 MC한테 푹 빠지셔가지고, 이상형이다. 만나게 해달라. 아니, 뭐 이미 매불쇼에서 이상형인데 만나셨잖아요. 왜? 이상형이면 안 돼요? 아니, 좋은 거죠. 그만큼 서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따뜻한 휴머니스트인 것 같고요. 사회동포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시는 그렇습니다. 자유평등 파괴의 구현.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같이 민생경제연구소랑 변희재 대표님 미디어워치랑 한번 동반 등산도 한번 하기로 아, 했거든요. 예. 좀 서로 공부도 하고 더 이해도 하고 이야기도 소통도 하면서. 늘리려고요. 1월 달에는 산행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퇴진 때까지는 저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함께 끝. 근데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가 너무 길었어.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 대표님도 지금 손님들 오 계시다니까 대구에서. 여러분,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제 방송 오다 보면 크고 작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의견 주신 거 제가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내일 11시 기자회견 생중계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봐주시고 입소문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예, 음악 받겠습니다. 내일 11시 뵙겠습니다. 토요일날 집회에서 뵙겠습니다.